배불다. 어, 너무 너무 맛있어요. 아 진짜? 야, 혜인이 가만히 있지를 못한다, 희원아. 이거 봐. 네. 아유, 혜인아. 아유, 제가 해줘. 너무 그렇게 하면은 계속 해야 돼. 오메 오메 떡 겸 카스트라토 매운 걸 좀 달래줄 수 있다. 와우. 혜인이 네가 매운 거 엄청 좋아한다며. 네. 정말 매웠다는 떡볶이야. 오. 여기가 그렇게 떡볶이가 유명하대네. 와. 잘 먹겠습니다. 자 막수가 먹어봐. 네. 자 혜인아 먹자. 크다. 먹자 먹자. 네. 부드러운 떡을 하나 딱 먹어.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 완전 맛있지? 부드러운 부드러운 떡을 하나 딱 먹어. 이것도 갈 때 집에 좀 가져갈래? 네. 야, 너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적응이? 부모님 떡 되게 좋아하세요. 아, 그럼 드려야 돼. 네, 냉동실에 떡이 있어가지고. 좋아, 좋아, 좋아. 어. 아, 형 그리고 선물. 아 선물? 네. 맞다 맞다 맞다. 그거 하면서. 어 그럴까? 맛있지. 진짜 별거 아닌데. 아. 어 가방이 커. 아니에요 진짜 근데. 아니 그냥 부담 주는 게 아니라. 컵인데. 아. 와. 이게 비싼 건가 봐. 이게 좀 오래 유지가 돼서 차가운 거랑 뜨거운 게 촬영장에서 쓰시라고 그냥 와. 여기서 쓰셔도 되는데 색깔을 아, 네, 고르셔야 돼요. 아. 야, 이 향이 틀리네. 여기다 넣어다 먹으니까. 예? 여기서 넣어서 먹으니까 향이 틀려. 나름 좀 고민하다가 손잡이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어, 더 이 손잡이 있어야지. 아우 이거 캠핑 갈 때 써야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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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2년 걸리게 될 텐데. 네. 그렇지 않을까? 그렇겠죠. 아니면 여기다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제 거 표시해 놓고 군대 갔다 와서 어. 제 거예요. 뭐 어쨌든 건강하게 군대 잘 갔다 와야지. 그러면은 자리가 하나 비거든. 네. 빈 자리를. 둘이 얘기 좀 해봐. 어떻게 괜찮으시겠어요? 뭐 희원이하고 나는 그냥 못 들은 척 할 테니까 우리 자리 좀 피해줄까? 응? 어? 둘이 얘기 좀 하라고? 그럴까요? 어 얘기 좀 해 진짜 얘기 좀 해봐. 그리고 뭐 부담은 갖지 마. 그리고 저 명이 너도 욕심 내지 말고 둘이 얘기 좀 해봐. 둘이 해봐 대화를. 진짜 다음엔 누가 할라나. 번역하면은 몇 년도지? 내후년에 나오는 거니까 2023년도. 2023년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금방이다. 벌써 이제 2022이고.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금방이긴 해요. 근데 이게 또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만 금방인데 아니에요, 있으면... 안 있는 사람들한테는 금방이 아니야. 시간이 달라, 금방 무시해. 만약에 밖에 달린 집이 요번에 끝나고 내년에 한 번 더 하고 어떻게 시즌 4랑 5 그럴까? 스케줄은 다 빼주신다고 합의 봤거든요. 내가 아직 합의를 안 봤네. 시즌 4, 5 아니 파이브만 해요 파이브. 저 오기 전에 너 오기 전에 딱 한 시즌만 바톤 터치해. 포는 아 내가 왜 이런 말 하고 있지 지금?
그렇죠. 바톤터치 됐죠. 어, 남겼어, 남겼어. 판매하러. 오케이. 명희가 아주 화술이. 됐어, 됐어. 마음 편하게 갔다 올 수 있겠다. 어떻게 정했어? 네, 네. 어떻게? 형이 시즌 5 한 시즌만 하고 저랑 바톤터치 하기로. 근데 너는 우리가 판단할 거야. 네? 너는 우리가 판단할 거야. 아, 왜? 아, 네가 올해 27이냐? 아니요, 34이요. 35대요. 내년에. 동안이에요, 동안. 정말 동안이고 미소녀. 되게 순수하고 약간 좀 딱 그 제목도 잘 썼어. 그 밥 잘 사주는 어? 예쁜 어, 예쁜 누나에서 다 밥 사주게 생겼어, 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밥 잘 사. 아무래도 저 그 되게 저한테 감사한 작품이어서 또 많이 알아봐 주시고 좋아해 주시니까 자전거 타는 장면 되게 기억에 남고. 자전거. 자전거. 예. 그래 나 그거 봤어. 당신이 잠든 사이에? 형 그 자전거 장면이요. 아 정말 묘한 느낌이 있어요. 아 혜인이가 했던 네, 혼자서 연기했던 왔다리 갔다리 얘기하는데 저게 지금 어 꼬시는 거냐? 약간 좀 뭔가 되게 연출이 어 네, 되게 말은 안 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은 앞에 있고. 그래서 딱 야 저거 진짜 아슬아슬하게 되게 짜릿짜릿하다. 어 나 자전거 타야겠다. 넌 군대 갔다 와서 타. 실제로 그런 경험이 있어서 그렇게 한 거니? 그럼요. 어 진짜? 네. 오. 그냥 사람 이제 연애할 때 그렇잖아요. 초반에 설레고 막 말아갈 때 막 그런 감정이죠. 썸 타고 막 이럴 때. 카메라 앞에서 맨 처음 딱 연기할 때는 어땠냐? 처음 데뷔작? 그러니까 처음 데뷔작도 있겠고 네. 완전 첫 커트. 무슨 바에서 이렇게 와인을 먹는 씬이었는데 어. 왜 사람이 로봇가 된 거예요. 바보가 돼가지고 이게 먹고 내려놔야 되는데 먹고 이러고서 대화하는 거예요. 들고 여기 굳어버린 거죠. 내려놓으면 또 여기 한번 내려면 못 집는 거예요. 손이 안 가더라고. 아 이게 굳어가지고. 네.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시면서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 그 한 번 이렇게 그 지적을 받으니까 더 못 먹는구나. 네, 더 무너지고. 네, 더 무너져서 그 연습해놨던 대사도 안 되고. 정말요? 누나, 저 이거 컴백 앞두고 쇼케이스 하는데 놀러 올래요? 그래도 돼요? 아직 많이 쓰는구나. 그리고 그때는 막 세 분들도 그렇고 저를 이렇게 잡아먹는 사람들인 줄 알았어요. 제가 잘하나 못 알아나 뭐 그런 것 같기도, 같기도 하고 막 시험 때 쓴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명희는 되게 긍정적이라 그렇게까지 생각 안 했을 것 같아. 저요? 어. 저는 좋았어요. 그래 명희는 약간 아, 그런. 완전히 첫 커트 찍는 날. 저는 좋았어요. 너는 관심 받는 게 너무 좋았어. 첫 커트가 뭔데? 완전 태어나서 첫 커트. 형이랑 좀 다른 케이스가 뭐냐면 인권 영화였고 30분짜리 영화여서 스태프분들이 좀 막 엄청 많지 않고 소소한 느낌이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비소에서 일하는 알바하는 그런 씬을 제일 처음 찍었던 것 같은데. 연준! 이거 결제 좀 사인은 그냥 해서 가져. 너무 좋았어요, 저. 아, 그래 좋았어? 네. 네. 그 기억과 그 처음에 섰던 그 설렘을 잊지 않으려고 항상 생각해. 형은 첫 커트가 뭐예요? 너무 오래되셔가지고 기억이 나시는지. 나는 저거였어. 80년도에 보면 네. 뮤직비디오가 유행했잖아. 네, 네, 네. 그럼 그때는 이제 뭐 지금처럼 거의 얼굴에 썩지 않았으니까. 네. 형 엄청 잘생겼다, 얘나. 진짜로. 저 봤어요. 젊었을 때 사실. 가수, 모 가수의 상대역이었어. 아... 그래가지고 저 무슨 호텔 로비에서 미소를 싹 짓는 거야. 미소 살짝 짓면서 바라보세요. 액션 했는데
뭐 떨렸어요. 이거요. 떨려가지고. 한 열 번 넘게 NG를 했어요. 그때. 감독이 조감독 바꿔. 바뀌었어요. 바로 바뀌었어. 이게 내 인생의 첫 커트네. 뭐 내 인생의 첫 커트. 근데 잘렸다. 그게 남았어야 되는데. 저 예전에 그 더 신인 때 이제 사극 하는데 말에서 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척추뼈와 금 갔는데 그걸 숨기고 그냥 했어요. 아이고. 제가 말하면은 캐스팅 바뀔까 봐. 아. 그래 참 그래. 그래서 참고 그냥. 왜냐면 그게 이제 촬영 막 들어가기 전이었거든요. 아. 연습하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다쳤으면 제 대신 따낼까 봐. 그럴까 봐. 아, 내가 혜인이가 보면 참. 저쪽 일세. 그러니까 난 절실함이 중요한 것 같아. 배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제일 중요한. 맞아. 이게 딱 조심해서 해야 돼. 내가 멋있게 나오고 아무 상관없어. 이거. 시작부터 끝까지 안 다쳐야 되는다. 그냥 무조건 안 다쳐야 돼.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몸에 좋은 진짜 된장 간장 한번 보러 가자. 우리. 된장이? 어, 바로 앞에. 가요? 자, 된장 간장. 자, 이거야. 이게 천 개야. 항아리가. 어. 아, 의심만의 희원이 또 세 번다, 또. 아유, 정말. 오, 장냄새가 확 나는데요, 와. 진짜? 난다. 아, 장냄새 확 나지? 와. 아, 여기 사장님 계신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야. 한번 있으면 보여주실래요, 지금? 네. 올해 담근 핵간장이거든요. 아, 핵간장? 네, 그래서 보통 청장이라고 하는데 그래도 한번 맛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게 오래 담근? 네, 이게 오래 담근 간장이고요. 아직은 발효가 완전히 끝나진 않았고. 아, 이제? 네, 이제 한창 하는 중입니다. 와, 장난 아니다. 네네. 와, 신기하다. 이거는 간단한 국물 요리나 뭐 나물 무침 정도? 아, 좀 깔끔한 국간장. 맛 있을 때. 네,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국간장으로? 네. 발효가 덜 돼서 색깔 자체도 좀 갈색이고요. 검정빛보다는 갈색이 좀 많이 도는데. 아, 먹어봐야죠. 아. 아직 발효가 덜 된 상태라. 아, 그러네. 그 아직은 소금의 쨍한 맛이 아직 남아 있을 겁니다. 야, 너 이게 무슨 너 이게 무슨 식혜인 줄 알았어? 수정과 드시듯이. 그러네. 마음이 지금 맛을 느낄 마음이니. 아, 근데 이게 야, 진짜 짜다. 확실히 그 매주 냄새 맛이 난다. 네. 응, 그렇죠. 매주 맛. 아, 매주 냄새가 진짜 아직은 많이 나. 네, 맞, 나요. 네. 야, 혜인이가 맛을 정확히 아네. 그래, 매주 맛이 아직은 네, 좀 나네. 아. 자, 그러면 대중적으로 먹을 수 있는 맛 한번 저희가 네. 볼까요? 어느 쪽인가요? 이쪽입니다. 아, 이게 이제 대중적인 네. 맛을 내려면 얼마나 이렇게 항아리 속에서? 저희 보통 한 3년에서 5년 정도. 네. 와. 아무래도 숙성이 더 되면서 아까 맡으셨던 메주향 같은 건 많이 빠지고 그래서 요리에 들어갔을 땐 좀 더 감칠맛이나 단맛이 아무래도 좀 더. 자. 이야. 어쨌든 적게 먹든 많이 먹든 간장은 짜네요. 선배 여기 이렇게 어깨 올라가서 내려가잖아. 아우, 너무 짜. 와우. 딱
아이 되게 그윽하네요. 그윽합니다. 그윽하지? 네, 그럼 시간장 한번. 시간장이요? 네, 저희가 제일 아끼는 장 한번. 네. 아 이거 이게. 네, 이게 저희 시간장. 몇 년 된 겁니까? 이게 30년 정도. 30년이요? 네. 쳤다. 네. 야, 그럼 이 30년 동안 사계절 다 맞은 30년 된 시간장. 야, 신기하다. 어, 이거 냄새가 완전 다른데? 오. 이거 와 색깔 봐. 이렇게 진해. 와. 이거 와 색깔 봐. 이렇게 진해. 와, 완전 검은색인데? 네, 요거 던데. 우와. 우와. 던데. 와. 아. 야, 이 장난 아니다. 왜 그쪽으로 이렇게 찍어 먹어? 그러니까 이렇게 갖고 아, 여기 요거 그것도 많지. 그 되게 많은 거야. 엄청 많은 것 같은데? 이거는 좀. 어? 이거는 좀. 형 안 짜요. 너 그럼 그럼 이거 앞자는 표현한 건 뭐였어? 마비 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로요. 아니, 농담 아니야 이거. 진짜로 약간 물엿. 조청 맛도 좀 나요. 그러니까 진하잖아. 달어. 조청 맛도 나고 진짜로 완전히 달라. 고소해. 어 그러네. 고소해. 뭐야? 아니 이거는 정말 짜긴 아까 짠데. 아까 짠 맛하고 다르잖아. 오 달라요. 달콤한 게 있어요 이거. 어 이거는 좀 진짜 좀 다르다. 네네. 약간 삼 홍삼 맛도 나는. 그래. 어. 그렇죠. 그지. 홍삼 맛 나지. 어우 좀 짠맛도 적어지는 이유를 좀 한번 보여드리면 예 네. 이거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이 안에 지금 약간 걸그럭걸그럭 소리 같은 게 나는데 에? 안에 이렇게 석장이라고 하는 이만한 소금 결정이 생기거든요 이렇게 아 그래 보통 한 10년 넘어가야 생기는데요 아 이게요? 네 아. 근데 이 정도 커지고 이렇게 까매지려면 보통 20년은 넘게 더 있어야지 아. 이렇게 생겨 와 신기하다. 어, 너무 신기하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우와. 태어나서 처음 봐 저런 거. 이 자체로도 되게 감칠맛이 좋아서 그냥 일반 소금처럼 으깨셔가지고 조미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고추장도 있어요 그러면? 네 고추장도 아, 있습니다. 고추장. 아 혜인이 또 고추장에 관심 있구나. 네. 나도 그래 나도. 와. 저 고추장을 좋아해서. 아 이제 또 매운 거 좋아해서. 근데 고추장은 이쪽에 있습니다. 야 혜인이도 관심 있다는. 고추장. 고추장 자자자자. 와. 와 이쁘다 이뻐. 네. 오. 맛있어요. 먹어봐. 맛있어요. 먼저 먹어봐. 먼저 와, 고치. 야, 이거 맛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와. 아, 고추 이거 맛있다. 아. 와. 와, 진짜 맛있다 이거. 어. 와, 고추 이거 맛있다. 아. 고추장은 진짜 대박인 것 같아. 맛있다. 네. 맛있다.